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재분기 수리하는 영상을 많이 올리다고 전 세계 걸 다 이제 수리하는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참 지금 하루 종일 전화가 빗발치는 이런 경우가 많네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잠원로에서 보내주신 이건 토요타 재봉틀의 7150이라는 기계였습니다. 이 기계 이제 사용자 분께서 재봉기 수리를 이제 여러 차례 받으셨다 그래요. 근데 기계가 왠지 뻑뻑하다 보니까 돌다가 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기계 전체를 분해를 해서 내부를 살펴본 결과 이거는 이제 기계의 컨트롤 메커니즘 블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 상단에 기어 박스가 있어요. 서로 엉켜 있는 기어 박스 이 부분에 너무 꽉 끼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수리 업체에서도 스크루 십자 스크루로 적당하게 잠가줘야 되는데 보이는 나사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잠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전하는데 부하가 걸리는 거죠. 무리가 간 거죠. 지금은 손으로 돌려도 가볍게 돌아가는데 보통의 기계가 잘 안 돌아가고 할 적에는 이 북측 반달만 분해를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북측 반달 분해가 아니라 모터가 해서 연기가 날 정도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거예요. 가볍게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전진 후진도 되고 그리고 또 저 초보분들께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계를 이제 직접 자가 수리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가 수리하는 거 요거 북지 반달 요 부분 청소하시는 거 이상은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수리 받으면서 제가 받는 기계들 중에 모터가 타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뚜껑이 열리는 경우 재봉틀 오일을 갖다가 여기다 부어버려가지고 모터로다가 스며들어서 모터가 타버리는 경우가 요새 그런 모터가 타서 연기가 나면서 탔다 그러면서 수리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모터 탄 거는 수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기계 제가 가지고 있는 기계 같은 모터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봉 오일은 적당량 이렇게 바늘이 움직이 이런 부분들 움직이는 회전하는 부분 북지 반달 부분 이런 거 분리해서 하는 거지 내부에다 기름을 오일을 갖다가 주입해 가지고 이 재봉기 오일은 조그만 틈새만 스핀들류라 그래가지고 틈새만 있어도 파고 들어갑니다. 저는 블록을 꽂아가지고 저는 연결을 해서 작동을 하게 되면 모터가 탈 수밖에 없죠.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재봉기 기름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기계 무쇠로 된 주물로 된 기계들은 오일만 잘 쳐도 됐어요. 근데 요즘 기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활처럼 생긴 이 부분 반대편에 반달을 넣습니다. 이렇게 재봉기 사용자분들은 요거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활처럼 생긴 반달편에 반대편에 반달을 꼽아주고 반달 덮개를 또 요렇게 끼워줍니다. 자 보세요. 요거 딱딱 잠가 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잠금 장치를 잠가 주지를 않고 박음질을 하다가 바늘이 반달을 찍거나 이게 튀어나와서 바늘이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요거는 틀림없이 잠금 장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실을 끼워서 박음질을 해봐야 되죠. 하나, 둘, 내려와서 올라가서 요 실책이 중요하다 그랬죠.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끼워줍니다.
내려주고요. 바늘을 가장 높은 상단에 올려주고 실기기 장치를 작동시켜 보는 겁니다. 단 한 번에 걸려서 나오네요. 네, 폴지를 몸쪽으로 돌려서 밑에 실 걸어 올려주고, 아,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중에서 실 깨는 거 하고 북실 감는 거, 실 깨는 거, 북 밑에 실을 끌어올리는 거, 요 부분만 신경 써서 보셔도 재봉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 책자를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가, 수리하는 뒤편에 실을 감아서, 그러니까 북실이죠, 북집에 넣고 그 다음에 위실을 끼워서 박음질을 하는 영상들이 기계마다 다 제가 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꼭 영상을 보셔야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기어박스 부분들이 모두 그 잠겨 있어서 이걸 땀수라는 겁니다. 바느질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각종 기능들 정상적으로 박음질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발송되는 도요타 미싱의 7150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실 끼우는 순서, 북실 감는 거, 북실을 감아서 북집에 넣는 거 잘 살펴보시고 재봉기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